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특히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는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지르는 탄성과 같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온 땅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피조물 사이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이 세상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우리가 호흡을 다하기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사역의 근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사역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한 사건과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는 출애굽의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하루도
시인의 요청처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다스리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 영광이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멸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8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풀물뿐에 우리를 담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된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실족함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십시오. 이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없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삶의 고난 속에 무너지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